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만날 의사가 없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는 것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that is not his intention.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뜻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의 핵 능력 축소 동의를 전제로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며 국제 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조만간 공개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상 간 담판보다는 실무 협상의 비핵화 성과를 훨씬 중요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